아까 22번보다는 조금 있어. 23번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20번, 21번이 중요하다고 했죠? 22번, 23번 오늘 하는 네 문제는 그렇게 특별하게 야 이건 거의 뭐 90% 이상 출제돼 이럴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오늘은 자, 제목 선택지 1번 Zebras. Zebra 뭐야? 어? 얼룩말이야? 응? 주화도 알아요? 주화 세 살 주화도 Zebra 얼룩말. 얼룩말들의 스트라이프 줄무늬, 즉 자연의 디펜스 방어 against flies. fly가 파리거든. 파리에 대항하는 자연의 방어. 2번 which mammal. 이때 which는 의문 형용사야. which가 무조건 관계대명사인 줄 아는 바보들도 있어. 어떤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가? 가장 화려한 colorful, 가장 화려한 그런 스킨 피부 가죽을. 3번 What animals are predators of zebra? 여기서 what도 의문 형용사. 어떤 동물들이 조금 아까 나왔던 단어에 predator가 뭐라고? 포식자, 천적이야. 얼룩말들의 천적인가? 5번 patterns, 무늬, 유형. Not a but b죠, 그렇지? Not a but b. 무늬는 숨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를 위한 것이다. Hide는 숨다고, show off는 과시하다라는 뜻이야. 뽐내다, 과시하다, show off. 타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의 show off는 뭔가를 과시하다 그 말이거든요. brag. 보스토 이렇게 다 뭔가를 이렇게 과시하다, 뽐내다, 으스대다 그런 말이거든. 중요한 말이야, show off. 만약에 답이 4번인데 show off 몰라서 못 풀잖아. 5번은 each zebra. each 다음에 단수명사야. 각각의 얼룩말은 태어난다. 뭘 가지고? 그 자신만의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자, 이랬어요. 일단 선택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일단 얼룩말들의 그런 스트라이프, 무늬? 이렇게 지금 1번에도 나오고 5번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렇잖아. 4번은 무늬 대신에 패턴, 스트라이프 대신 패턴.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봐도 아, 이 글은 얼룩말의 그런 스트라이프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함께 mammals 포유류들. 포유류 새끼를 알로 낳지 않고 자궁에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젖을 먹이는 그런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해요. 포유들은 tend 경향이 있어. tend는 타동사일 땐 뭔가를 돌보다야. 자동사일 땐 뭐하는 경향이 있다예요. tend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tend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자동사. 투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야. 텐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구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이때 텐드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호야. 만약에 텐드 다음에 명사가 나오지, 근데 텐드는 뭐뭐를 돌보다가 돼. 참고로 포유류들은 경향이 있다. To be less colorful, 덜 colorful, 화려한 색깔로 가득 찬 거니까 좀 덜 화려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격 보호야. 댄 뭐보다? 댄이 전체로 쓰였네. 어떤 다른 동물 집단들보다 다른 동물 집단들보다 but 그러나 zebras 얼룩말들은 strikingly 스트라이크라는 동사가 뜻이 되게 많은데 눈에 띄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거의 현재 부사니까 스트라이킹은 눈에 띄는 견저한 뚜렷한 ly 주스가 부사죠. 견저하게 뚜렷하게 부사가 왜 필요해? 부사가 dressed 과거 부사잖아. 그치? 부사는 준동사죠? 준동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드레스는 입히다. 그래서 입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동태로 be dressed. 그걸 써야 돼. be dressed. 뭐뭐를 입다 할 때 be dressed. 그 다음에 전치사 is잖아. be dressed. 뭐뭐를 입다. 그러나 얼룩말들은 눈에 띌 만큼 입고 있어. 뭘? black and white. 검정색과 흰색을 입고 있단 말이야. 흰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잖아. 이제 검정색 흰색이지 뭐야. 그래. 얼룩말도 포유니까.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덜 화려한데 얼룩말은 안 그렇단 말이야. 얘는 아주 그냥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가 뚜렷해. 두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 두 번째 문장 네모 주제문이니까 위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주제문의 위치를 물어보는 삽입 문제.
What purpose? 의문 형용사를 쓰였어요. 어떤 목적, 그지? 네. To such high contrast patterns. 그런 형용사 써치는 그런 high contrast 고대비. 고대비가 뭐야? 대비가 뚜렷한. contrast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contrast가 동사로 나왔어. 대비시키다, 대조하다. 여기서 명사야. 그러한 고대비 패턴. 검정색과 흰색. 어? 극명하잖아. 완전히 대비가 뚜렷하잖아. 그런 대비가 뚜렷한 무늬들은 어떤 목적을 serve, 제공하는 것일까? 대서브는 제공하다죠. 저 앞에 있는 의문사 what purpose가 목적어 역할하네. 그런 고대비 무늬들이, 검정과 흰색이란 고대비 무늬가 어떤 목적을 제공하는 걸까? 자, 이 글의 주제는,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얼룩 말들의 이런 패턴의 역할이야. 그치?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쵸? 그치? The colors roles. 그 색깔들의 역할들은, 예상했던 거 역할 나오잖아. 그 색깔들의 역할들은 not always 부분 부정이야. 항상 무모한 것은 아니다. 그 색깔들의 역할이 항상 분명한 건 아니야. obvious 분명하냐, 분명한, 확실한, obvious, plain, apparent, 다 분명한, clear, 다 같은 말이죠? obvious. 그 검정색과 흰색의 그런 고대비, 이런 색깔들의 역할이 항상 분명한 건 아니래. 그래? 그 뭐라든지 분명치 않은 거야. The question, 그 의문, 주어예요. of 뭐에 대한 의문이야? 혹은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 그냥 저는 쓸 수 없지만 명사절을 쓸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지?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을 쓸 수 있어. 언론말들이 얻을 수 있다. 뭘? 목적 없잖아. what이 목적으로 쓰이는 의문 대명사. 무엇을 언론말들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은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그치? 전치사되어 올 수 있고요. 자,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이 전치사 후보의 목적으로 쓰였어.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될 때는 어순이 어떻게 돼?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이렇게 돼야 되지? 의주동. 이걸 만약에 zebras랑 can을 자리 바꿨어? 의동주 이렇게 썼단 말이야? What can zebras?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 이건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잖아. 이 질문에서 문법 문제 당연히 낼 수 있고요. 언론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의문, 그런 놈의 극명한 고대비 문의를 통해서 언론말들이 뭘 얻을 수, 그렇게 진화했으면 그게 필요한 거야. 어? 언론말들이 필요하니까 그 피부가 그렇게 진화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생존에 필요했으니까. 언론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은 from 뭐로부터? 전치사고요. have은 동사니까 동명사로 바뀌었죠. stripe 이런 줄무늬를 갖는 것으로부터 언론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의문이 주어가 question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 had을 썼어. have 쓰면 안 되고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 시제네요. 뒤에 과거분사가 있죠. 퍼즐이 명사일 때 뭐 수수께끼 뭐 이런 건데 동사일 때는 당황하게 하다, 의아하게 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런 의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황하게 해왔어. 의문을 갖게 해왔어. Scientist, 과학자들은 For more than a century. century가 100년이니까 100년 이상 동안이나 1세기 이상 동안이나 과학자들을 그렇게 퍼즐 의아하게 했단 말이야. 이 문장의 위치, 그 다음 문장의 위치. 왜? 그 다음 문장에 this mystery란 지셔가 나와. 이 신비로, 이 불가사의, 이 불가사의가 앞에 언급되잖아 지금. 이 불가사의가 바로 그 의문이란 말이야. 그 의문이 이 불가사의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삽입. To try.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네. 노력하기 위해서. To solve. 해결하려고. to solve는 try의 목적어고요. 앞에 있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고요. 그 뒤에 있는 this mystery는 to solve의 목적어야. to solve는 to try의 목적어고 this mystery는 to solve의 목적어란 말이야. 목적어의 목적어네. 그치?
이 미스테리를, 이 미스테리가 바로 저희는 그 의문이야. 그 의문을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와일드라이프 바이올로지스트, 야생생물학자 팀 캐로는 스펜트, 소비했다. 뭐? 더 많이. 뭐보다? than a decade. 아까 세츄리 100년이에요. 디케이드 10년이야. 10년 이상. 10년보다 더 많으니까 10년 이상을 소비했어. 갑자기 여기 ING가 왜 나올까요? 갑자기 ING가. 어떤 영어 선생님들이나 어떤 참고서는 이걸 견제분사라고 하는데 견제분사 아니야. 왜 견제분사가 아니냐고? 스터딩 앞에 원래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었어. 써도 돼, in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된단 말이야. 네이티브들이 spend란 동사 뒤에 전치사 in이 나올 때 그 in을 흔히 생략해 쓴단 말이야. 자, 이 전치사 in 때문에 동명사가 나온 거거든. 전치사 뒤에 동사 쓸 수가 없어서 전치사 뒤에 스터디가 안 되니까 스터딩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동명사죠. 이걸 어떻게 견제부사라고 해? 전치사 뒤에 무슨 견제부사가 와. 근데 이걸 견제부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공부 안 하고 무식해서 그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여기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스터딩 자리를 이렇게 낸단 말이야. To study. 이렇게 문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과거에. 안 돼. 왜 안 돼? 될 것 같잖아. 해석하면 연구하기 위해서 딱 맞는 것 같거든? 안 돼. 왜? 앞에 뭐가 숨어있어? 전치사 이 숨어있다니까? 전치사 뒤에 부정사 못 쓴다니까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못 써.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얼룩 말들을 연구하는 데 10년 이상을 소비했다. 어디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자, 여기가 순서도 되게 중요해. 그 다음 문장. 왜? he 지시어 아니야. 대명사니까. 그는? 그가 가리키는 게 바로 팀 캐로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앞에 팀 캐로가 들어있는 문장이 여기에 안 있으면 여기서 he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he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치? 반대로 지금 팀 캐로를 가리키는 게 he거든. 그러니까 또 요 문장은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논리적으로 이게 탁탁탁탁탁 이 문장들의 주소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He, 그는, 팀 캐롤은 rule out인데 rule out, 이때 rule은 동사로 쓰인 거야. rule이 동사로 그냥 out 없을 때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건 알잖아. 근데 뒤에 out이라는 부사를 붙이죠. rule out은 타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야. rule out은 뭔가를 제외하다, 배제하다라는 뜻이야. exclude의 뜻이에요. 그는 배제했어. 뭐를? theory. 이론을. 그치? 그래? 이론. 근데 after theory가 나왔어. 이론 이후의 이론? 얘들아, 똑같은 명사가 있죠? 똑같은 명사가 after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사에 after가 들어간 거야. day after day. Night after night, 어? Week after week, year after year. 이거 뭐야? 똑같은 명사가 사이에 after가 들어있으면 뭐뭐마다지. 그치? Day after day, 어? 하루 이후에 하루야. 그러니까 하루마다 매일이란 말이야. 매일. 어? Year after year, 매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theater after theater 뭐야? 매 이론, 모든 이론이죠. 이론마다지. 그죠? 그는 기존의 모든 이론을 다 제외했어, 배제했어. 아니 왜 얼룩말들은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무늬가 검정색, 흰색 대비가 뚜렷할까? 저러면 더 눈에 잘 띌 텐데, 포식자들한테. 앞에서 포유류들은 되게 덜 화려하다고 했거든. 얘는 왜 이렇게 화려하냐 말이야. 잡아먹힐 거 뻔히 알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의 모든 이론을 다 제외했어, 배제시켰어. 왜? 선입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겠지. 그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겠지. 즉, 대신 즉이야. 그는 모든 이론을 다 배제했다. 즉, 줄무늬는 don't keep them. 그들을 cool. 얼룩말들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 않는다. 얼룩말들은 혼란시키지 않는다. 포식자들, 이단어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론들은
얼룩말의 그 줄무늬가 얼룩말들을 시원하게 해주시켜줘. 또 기존의 그 줄무늬가 포식자들을 헷갈리게. 선생님은 이 이론 많이 들어봤어. 응? 얼룩말들은 또 떼로 다니잖아. 무리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하러 딱 올 때 정신 안 듣는 거야. 어? 여러 마리의 그냥 막 줄무늬들이 막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겠지. 그치? 어? 이 이론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즉, 줄무늬가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아. 줄무늬가 포식자들을 혼란시키지 않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Before 전체로 쓰였죠. Finding 목적어고요. Unanswer 이런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찾기 전에 기존의 모든 질문들을 다 배제했다. 이런 노력을 한 거야. 어? 기존의 이런 이론들을 갖다 다 배제한 거란 말이야. 순서들 중요해. 순서. 그래서 2013년에 2013년에 그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죠. 2013년도에 그는 설치했어. set up 설치하다죠. 동사랑 부사를 요즘 여동사 fly trap 파리를 잡기 위한 덫, 트랩은 덫 함정이란 말이야. 어? 파리를 잡기 위한 트랩을 설치했어. 동사할까? 얘들아, 목적어 뒤에 동사가 올 수 없잖아. 동사는 주어 뒤에만 오는 거야. 목적어나 보어 뒤에 동사의 과거형처럼 생긴 단어가 나오면 그건 동사가 아니라 뭐야? 과거 분사야. 덮여진. 과거 분사는 뭐뭐 되어진. 수동의미를 갖는 형용사니까 분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 뒤에서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때는 명사랑 분사 사이에 주격 관계된 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이 수식을 맞는 명사가 바로 관계사절의 선행사에 해당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at were 또는 which were가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된 명사랑 비동사가 원래 이게 쓰던 거야. 생략된 걸 집어넣어보세요. 덧이 덮는 거야? 덮여주는 거지? cover 돼야 되지? 여기를 만약에 근데 covering 하고 현재 분사로 주면 트랩이 덮여진 게 아니라 트랩이 덮다라는 의미가 돼. 어? 능동의 의미가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덮여진 그런 파리잡이 틀이야. In zebra skin 얼룩말의 가죽, 얼룩말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진 이런 파리잡이 망을 설치해서 2013년도에 그리고 for comparison 비교를 위해서 실험하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비교를 위해서 others, others는 대명사든 others가 뭘 가리켜? other traps죠. other traps 다른 그런 fly traps 다른 그런 파리잡이 망을 설치했어. 똑같은 구조네. covered 덮여진. 자, 파리잡기 위해서 트랩을 두 개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얼룩말 현란한 그 얼룩말 가죽 그걸 덮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야? antelope 영양. 얘도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이지, 그치? 기쁠 여러 학생이 예쁘게 생긴 그런 사슴의 일종이야. 얘는 하얗잖아. 단무늬야. 무늬가 플레이하단 말이야. 무늬가 없어. 영양 피부, 영양의 그런 가죽으로 덮여진 플라이 트랩들 이걸 비교를 위해서 설치했단 말이야. 순서를 다 중요해. 지금 요 문제부터 순서 중요하고 아까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다 중요해. 여기 다야. 이렇게 설치했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C 다음에 절이 나오면 C는 보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란 뜻이야. 접속사죠. 동사 뒤에 나온 대시니까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온 대신 접속사라고 했어. 그는 대디아를 알게 됐네. Flies, 파리들이 seemed, 보였다. seem은 자동사, 수동태 안 돼. seem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뭐야? 주격부호. 아까 tend 뒤에 투부정사가 주격부호인 것처럼 tend랑 seem 이런 아이들 있죠? prove 증명되다 뭐뭐하게 보인다 seem appear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이런 아이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부호야. 그다 알게 됐어. 파리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다. seem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야 돼 주격부호로. 그다 여긴 왜 ing가 와야 될까?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단 말이야. 랜딩해야지. 여기 to land 하면 안 돼. 랜드가 동사일 때 뭐니? 내려앉다, 착륙하다. 그날 알게 됐어. 파리들이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려앉는 걸. under stripes.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런 줄무늬에는 내려앉는 걸 싫어해. 그물처럼 보여. 어디 그물처럼. 어? 저기 앉았다가 잡히는 거야. 안 앉는 거야. 아, 이제 알았어. 얼룩말들의 그 무늬의 목적을 파리를 피하기 위해서네. 근데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코끼리나 낙타 이런 데 보면 등 봐봐. 파리들 탁탁탁탁탁탁 붙어있어. 어? 사슴도 그렇고. 파리나 모기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야. After more research. 더 많은 연구 후에. 연구를 더 많이, 후속 연구를 많이 했어. 그는 결론 지었다. Conclude는 뭔가를 끝내다라는 뜻이야. D까지가 원형이야. D까지가 아니라 DE까지가 원형이에요. 종결하다. 그러니까 결론 짓다지. 그는 결론 졌어. 동사 뒤에 대지가 접사죠? 자, 요게 지금 요 대절이 뭐야? 실험 결과면서 이 글의 요지지? 줄무늬들은 can literally가 뭐야? 글자 그대로란 부사죠. 부사니까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들어간 거야. 줄무늬들은 글자 그대로 save, 구할 수 있다. 뭘? 얼룩말들을. 뭐부터? disease carrying insects. 질병을 운반하는 곤충들. 파리나 모기지 뭐야. 바이러스로 옮기잖아. 질병을 운반하는 그런 곤충들로부터, 여기서 flies죠. 그런 파리로부터 얼룩말들을 글자 그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었대. 만약에 이 문제를 빈칸 추론으로 낸다면 대절 다지 뭐 여기부터 다야. Stripes can literally save zebras from disease carrying insects. 여기지 뭐야. 이게 이 연구의 결과면서 동시에 뭐야? 뭐야? 요지구 핑칸 넣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핑칸 주로.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 주관식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외우란 어떤 문장 외우라고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 나오는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 외우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답은 1번이라고 알 수 있죠. 그치? 얼룩말들의 줄무늬는 자연의, 즉 본능적인 그런 방어수단이야. 파리들에 대한, 날 것에 대한. 빈칸추론 나올 수 있고, 문법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랬죠? 순서들. 뭐 삽입이 나올 수 있고, 배열이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고요. 문법, 그 다음에 빈칸추론.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어떤 걸까? 좀 더 줄이면, 제목으로 조금 더 줄이면. 역할이지. 역할. 역할이 뭐야? 역할. role, part, 이제 of. 조금 더, 이보다 조금 자세하게 하면 뭐 실제 그 말에 뭐 real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어. 역할. 뭐의 역할이야? 뭐의? 얼룩말들의. 복수의 술격은 어퍼스트라 붙이는 거야. 이제 얼룩말들의 줄무늬들. 얼룩말들의 줄무늬들의 역할. 실제 역할. 실제 역할이 바로 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요걸 조금 더 간략하게, 지금 주제니까 이 정도는 제목 정도 되겠죠. 제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컷.